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장동주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교재 15장에 해당하는 미디어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정치 경제학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정치 경제학은 말 그대로 미디어와 정치, 그리고 경제 권력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미디어의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어 미디어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과 대안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재에서 다루는 미디어 정치 경제학 이론의 대표적 두 학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암 촘스키는 현시대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중 최고로 손꼽히는 언어학자입니다. 에드워드 허먼 역시 미디어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학자이며, 이 둘은 1988년 여론조작, 매스미디어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저서를 공동 저술하였고, 이 책에서 프로파간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맹신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 저술했던 생각들은 현재까지도 미디어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미디어 정치 경제학의 두 권위적 학자가 주장했던 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정치 경제학에서의 미디어 역할에 대해 분석하는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미디어가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섯 단계의 정치 경제학적 여과 과정을 알아본 후, 미국에서의 프로파간다 캠페인 사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미디어 분석가들은 미국의 정치 경제학 속에서 매스미디어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점을 달리합니다. 일부는 미디어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하고, 일부는 단지 미디어가 국가의 권력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할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인 신보수주의자들의 경우, 고연봉과 자유로운 환경의 유명 언론인들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봅니다. 이들은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고, 반대로 중산층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는 대중들에게 미디어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자유로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자유주의 그리고 게이트키퍼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은 매스미디어가 반드시 특정한 형태의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시스템이나 정보보다는 미디어 조직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미디어를 관찰하여 조직 내의 관습과 수요에 의해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관점은 프로파간다 모델입니다. 이 관점은 게이트키핑과 많은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지만, 매스미디어를 국가 권력의 구조의 한 부분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 프로파간다 모델을 중심으로 이후 등장하는 정치경제학적 여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미디어를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디어를 경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뉴스 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여과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과 과정은 매스미디어의 규모와 소유권입니다. 1980년대 이후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들의 이윤 추구적인 성향이 미디어 시스템 전반에 더욱 확산되어 왔습니다. 미디어 독점에 대한 규제는 약화되었고, 방송국과 라디오국들은 비언론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에 의해 시장 체제로 섞여들면서 본래 언론의 역할보다는 수익 창출 모델이 더 강조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미디어를 넘어서는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비언론 기업들 또한 미디어 분야에서 더욱 강한 입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과 과정은 광고 라이센스입니다. 뉴스는 75%, 잡지는 50%, 방송은 100%의 수입을 광고주로부터 충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 때문에 광고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언론사들은 생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정적인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에 기반한 미디어 시스템은 미디어의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미디어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광고주들의 보수적인 성향 또한 미디어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들은 환경 문제나 제3세계에 대한 약탈과 같이
그들의 기업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에는 후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언론사와 같은 일부 미디어는 광고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고, 오로지 광고주들의 선택만이 미디어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재원입니다. 미디어가 뉴스를 공급받는 취재원 또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취재자는 백악관이나 시청 같은 주요 출입처에 대한 취재에 집중함으로써 취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들은 상당히 많은 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기관 등은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미디어 역시 취재원의 객관성 있는 이미지를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뉴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취재의 집중도는 더 강화되는데요. 반대로 취재원이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해 미디어의 강압적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에 대한 미디어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권력적 우위를 점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뉴스의 프레임을 조정하여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과 과정은 비난과 강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난이란 미디어의 언어나 프로그램에 대해 개인적 혹은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부정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만약 큰 규모의 비난들이 발생하면 광고주들은 그 미디어에 대한 후원을 꺼리거나 중단하게 되고, 이는 해당 미디어에게는 비용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특정 기업이 의도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비난을 형성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방향으로 뉴스가 만들어지도록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과 과정은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소련과 중국, 쿠바의 혁명은 미국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후 계속해서 반공산주의적 이념은 미국의 지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이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유용하고, 체제의 위협이 되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의 노동운동과 급진적 변화들이 반공산주의 이념에 의해 흐름을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단계의 여과 과정을 간단하게 한 가지 모델로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날것의 뉴스는 앞에서 설명한 5가지 여과기를 거쳐서 새롭게 정제된 뉴스로 탄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여과 단계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더욱 강화되고, 그로 인해 미디어 담론과 뉴스 가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는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프로파간다 캠페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19년부터 20년까지 발생했던 1차 적색 공포입니다. 적색 공포란 20세기 미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던 시기 혹은 그런 열풍을 의미합니다. 두 차례의 적색 공포 중 하나였던 1차 적색 공포 당시 미국 내에서는 많은 노동 조직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권력 집단에서는 이 현상을 그들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노동자와 급진주의자들은 반공산주의라는 이념하에 체포되어 추방당했고, 그 이후에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적색 공포인 메카시즘입니다. 메카시즘은 1950년 미 국무성안에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던 상원의원 메카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인데요. 2차 대전 이후 심화된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메카시의 발언은 많은 지지를 얻었고, 당시 정계에 있던 수많은 인사들은 본인이 지목될 것을 두려워하여 누구도 쉽게 그에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공주의적 분위기는 더욱 확산됐고, 루즈벨트 정부에서부터 진행되었던 뉴딜 정책은 지연되었으며, 경제는 냉전과 군비 경쟁에 초점을 맞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암살 시도 사건입니다. 1981년 터키인 청년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의 계획하에 실행된 것이라는 의혹과, 또 불가리아 등 공산권 국가들이 이에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정치 경제학의 정의와 대표적 학자인 노암 촘스키, 그리고 에드워드 허먼, 그리고 그들의 저서를 기반으로 한 교재 내용을 통해 미디어 시스템 속에서 정치 경제학적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메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은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이윤 추구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게이트키퍼에 의해 지배되어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뉴스가 특정 엘리트 집단의 수요에 맞게 생산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과 과정은 완벽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뉴스 생성 과정은 모든 진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정치경제학적 여과 과정 5단계를 통해서 본 것처럼, 현재의 매스미디어는 시장 체제의 논리와 결합되어 본래의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힘든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교재 15장의 미디어 정치경제학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